지난 수요일입니다. 김성 씨의 출산이 있던 날이죠. 제왕절개 수술을 앞둔 탓인지 많이 긴장했습니다. 나도 안 나. 나도 안 나. 실감 나도. 출산을 위해 수술실로 향하는 김성 씨. 강원래 씨도 첫 출산을 앞두고 긴장감을 놓지 못합니다. 전신 마취 후 수술이 시작되고 모두가 더 초조해집니다. 14년을 기다려왔던 아기가 태어나는 감격적인 순간인데요. 가수 부모를 닮아서인지 울음소리도 우렁차죠.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직접 탯줄을 자릅니다. 이 순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환한 웃음이 얼굴에 가득합니다. 선물 아빠? 엄마는 괜찮대?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어쩔 줄 모르는 강원래 씨. 엄마. 아, 이뻐. 예쁘다. 마취에서 깨어난 김송 씨. 처음으로 아들을 안아봅니다. 감동적이죠?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네. 너무 행복한 상황이신 거죠. 문자가 100통이 오고 전화가 한 수십통이 와도 그냥 계속 웃게 되고 웃게 되고 웃게 되고 막 이게 아 진짜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세상에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선물 갖고 왔는데 선배님 문제 좀 하나 보여드릴까요? 아니 우리 애기 태명을 갖다가 선물이라고 지어가서 그런지 선물을 많이 받아요. 여기 선배님이 보신 걸 수도 있지만 10달 동안 선물이가 크는 과정을 앨범에 담아서 정리했습니다. 우리 애기 초음파 사진 같아요. 무척 좋아하더라고요. 뜻깊은 선물을 또 처음 맞아보는 것 같아요.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들리는 소리. 진짜 든 소리. 저희는 언론에서 들었어요? 애기 왔다. 불 끄세요. 불 끄세요. 애기 왔어. 연예가 중계 최연소 출연자입니다. 강원래 김성 씨에게 찾아온 최고의 선물. 엄마 아빠 중에 누구 더 닮은 것 같습니까? 아주 크게 태어났습니다. 네. 엄마하고 코는 저 닮았고요. 네. 보조개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보조개 들어가요. 그래서 보조개가 쏙 들어가요. 그리고 여기 입 튀어나온 거는 우리 남편 닮았고요. 아이고. 우리 성머리가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. 태교 여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도 한번 탔죠. 심지어는 시험관하기 때문에 얼려 있었어요. 내가. 어른죠? 이렇게 얼었다고요? 아, 정자 시절 때 냉동 보관도 돼 있었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. 출산 전날 김송 씨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아찔한 상황을 맞기도 했죠. 100km 넘게 직진해서 오더라고요. 근데 정상추도 됐는데 배를 움켜잡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쪽 왼쪽 무릎하고 오른쪽 배가 좀 이렇게 충격이 좀 가해져가지고 애기 정밀검사했는데 다행히 애기한테는 이상이 없다. 남편은 같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. 눈물이 나더라고요.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잘 가고 있어. 근데 언니가 받는 거예요. 더 놀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야 이게 바로 내일인데 수술하러 가는데 네, 수술하러 가는 게 내일인데 야 이거 좀 마음이 아픈데 아니 그 시험관하기 7번 실패를 하고 8번째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이를 그것도 태어나기 바로 전달 또 사고 났다니까 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.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막 그러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결국에는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태어난 애가 얼마나 그 귀하겠어요. 또 막상 아이를 딱 안을 때 느낌은 이게 막 눈물이 나야 되는데도 애기 얼굴 웃는 얼굴 보고 막 이렇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까 또 기쁜 거예요. 그래서 막 또 웃음이 나오고 막 그렇더라고요. 이게 하여튼 만감이 교체하는 그런 시간이었죠. 왜 울어? 나도 울잖아. 아찔했던 교통사고의 위기가 있었지만 건강하게 태어나준 선물이 이제는 엄마 아빠와의 행복한 시간만이 펼쳐질 겁니다. 아 정말 축하합니다.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 나서지 말고 그래서 우리 아이 이름을 선이라고 지었어요. 백불선자. 제가 아내하고 함께 태교 여행 갔을 때 거기서 태양을 뜨면서 딱 생각난 게 선 어떨까? 그래서 선 태양 선물의 선 그다음에 아들 선 그리고
대풀선. 대풀선. 네 개나 의미가 있네요. 맞아요. 그러면 이제 강선 어머니시네요. 네. 어머니. 아들, 아들 강선 어머니. 이렇게 촐랑대요. 이게 뭐예요 지금? 아이 때문에 제한된 게 굉장히 많은데. 선물을 이렇게 유모차 태워서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나들이어 다니고 싶어요. 같이 남편이랑 같이. 가장 행복한. 그러니까. 긍정의 에너지가 지금 막 이리로 넘쳐 나오는 거 같아요. 너무 감동적인 내가 인터뷰였습니다. 윙크를 하는데 내가 선물하니까 딱 멈춰. 천재야, 천재. 문자가도 문자가 멈춰. 세 번이나 멈췄다니까요. 알고 내가 하지 마시고요. 아 진짜 그랬다니까 진짜. 진짜예요, 진짜. 자, 확인하러 가야죠. 아빠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. 선물아, 선물아, 선물아. 선물아, 선물아, 아빠야, 아빠. 아, 울지 마, 울지 마. 선물아, 선물아, 아빠야, 선물아, 아빠야. 아빠야, 아빠야, 아빠야.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10%라고 했어요. 10%면 10번에 한 번은 성공할 거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8번 만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. 일단 끝까지 해보시면 언젠가는 그 꿈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. 끝까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더 남았기 때문에 이제 둘째를 도전해볼 생각인데 원래 화이팅! 아내가 딸을 워낙 원하니까 정말 딸을 원하거든요. 전 내년에 나더라도 아니 그래도 일단 해보자고 그래도 나이가 45인데 그래도 해보자고 건강하는 모습으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유령처럼 베풀서 많이 베풀고 건강한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뒤에서 응원해줄 테니까 꿈 때리셔봐라 우리 아들